오늘 시위에는 시위를 주최한 나성 한국 청년 연합 등 한인 단체 20여 단체뿐만 아니라 아테 노동연맹 아팔라, 필리핀 여성 평화 단체 가브리엘라, 오키나와 피스 네트워크 등 타 커뮤니티의 시민 단체에서도 100여 명이 참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92년 1월 8일부터 한국의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매주 수요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수요 집회에 맞춰 내일부터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LA 그림 전시회 개최를 앞두고 LA의 일본 영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북미주 그림전 순회 전시회를 위해 한국에서 온 위안부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는 자신은 17살 때 영문도 모른 채 중국 상해로 끌려갔었다며 당시 일본군의 만행은 반드시 역사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거지요. 뭐 진상규명하고 사죄하고 일본 교과서에 한국 교과서에 다 교과서에 내주고 또 그 너무 억울하게 어린 처녀들이 많이 아주 많이 죽었어요. 국내에서 지금 그 일본 내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미국에서 지금 소송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저희와 같은 어떤 이런 그 시위와 같은 압력 행사 그런 것들은 계속 일어날 생각입니다. 시위가 끝난 후 김순덕 할머니와 나눔의 집에 혜진 씨, 최진환, 나성 한겨레 동포 연합회원, 나성 한국 청년 연합의 이윤숙 씨 등 네 명은 일본의 토시시사 오노 영사를 만나 20분간 면담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순회원 니시다 총영사 앞으로 보낸 항의 서한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 만행의 전모를 밝히고 희생자를 위한 위령비를 세울 것, 생존자나 유가족에게 보상하고 교과서를 통해 역사 교육으로 이 사실을 계속 가르칠 것, 책임자 처벌 등 7개 항이 요구됐습니다. KT 뉴스 한정실입니다.